광주시 감사위원회가 투자기업의 정보 유출 의혹을 사고 있는 시청 간부 2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섰습니다. 투자 유치에 차질이 우려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 서기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. 김재현 기자가 보도합니다.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매드라인의 투자 정보 유출 혐의로 수사를 의뢰하기로 한 대상은 광주시 고위 간부 2명과 청와대 행정관 등 3명입니다. 지난 8일 청와대 행정관의 요청을 받은 광주시 공무원 2명은 다음 날 이메일을 통해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. 이들은 청와대에 정보를 넘기면서 담당 부서를 거치지 않았고 투자기업의 사전 동의도 구하지 않았습니다. 목적 달성에 지장을 초래되고 다수인이 알면 안 되는 그 정보 자체가 기밀이거든요. 그 매드라인 측에서는 투자 규모는 최종적으로 계약을 맺고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뭐냐면 그 보안사항이다. 광주시의 강경 대응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들의 줄대기를 막고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. 청와대로 넘긴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면서 모 광주시장 예비 후보 캠프로 흘러갔다는 소문까지 나돌고 있습니다. 또 정보 유출이 드러나면서 3천억 규모를 투자하겠다던 매드라인은 강력 항의와 함께 투자 철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이 내용을 본사에 보고하니까 본사에서는 투자 관련해서 철회 여부를 검토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경찰의 수사로 정보 유출 경위와 외부 유출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갖가지 추측과 논란은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